안녕하세요. 오늘은 힐링아트 연구소에서 만든 2022 힐링 드로잉 카렌다 2월달 그림을 함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달은 제가 이렇게 동글동글 좀 돌아가는 젠다라를 그려봤는데요. 이렇게 펴보시면 왼쪽에 있는 원본 그림을 보시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따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딱 보시면 처음에 어떤 거를 먼저 그렸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저는 제가 그렸을 때 기억나는 거는 요쪽 소용돌이를 먼저 그렸을 것 같아요. 요 소용돌이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큰 선인 요 소용돌이를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요 이파리 모양을 그리고 나서 바깥에 이제 요 소용돌이들을 꼬부리들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요쪽으로 슉 돌아가는 소용돌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시면 엄청 두꺼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렸을 때는 그냥 05 펜으로 그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빨리 그릴 수 있도록 08로 빨리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젠탱글 그 피그마 마이크로 펜 중에 이렇게 08이 제일 두껍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05가 있고, 그래서 제가 그릴 때부터 굵기를 잘 정해서 하시면 더 편리하게 또더잘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먼저 이렇게 가장자리를 이렇게 보시면서 선을 하나씩 하나씩 그려주세요. 이렇게 오늘은 제가 따로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녹음을 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림을 그리면서 함께 녹음을 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첫 번째 소용돌이를 그렸어요. 꼬부리를.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처음에도 이렇게 여기 처음에 그린 동그라미에서 동그랗게 돌아가 나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할 때도 여기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두껍기 때문에 선들이 좀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이렇게 또 나한테 편하게 종이를 돌려가면서 해주세요. 제가 이 꼬부리를 그렸을 때는 처음부터 이렇게 두껍게 하진 않았겠죠. 처음에는 제일 중간에 왔으면은 선을 먼저 하나 그려놓고 이거 이선 두께보다는 두꺼운 게더 좋겠다 해서 조금 더 두껍게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디자인을 할 때는 먼저 중심에 선을 먼저 그려놓고 난 다음에 선 굵기를 더 굵게 할까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난 다음에 하시면 되겠죠. 여기도 이제 자연스럽게 나가는 선으로 이렇게 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마 08로 해서 지금 엄청 두꺼운 선인데도 빠르게 그려지고 있어요. 아마 그냥 05로 하시면은 저보다는 좀 천천히 그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08로 하고 저도 05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8을 까지 했고 05로 한번 해볼게요. 이 다음 거는 05로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선이
오버하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이렇게 또 두껍게 하다 보면은 빨리 마르지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여기를 이쪽에 쭉 누르면 손에 여기 찍혀요. 그래서 좀 조심하면서 내 손으로 내 오른손을 찍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종이를 이 인쇄할 때이 종이로 선택을 해서 인쇄를 했는데 그려보니까 엄청 매끈매끈해서 되게 잘 그려져요. 슥슥슥슥. 저희 젠탱글 사에서 나온 타일과는 좀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이제 A4 많이 사용하는 A4 종이보다는 또 다른 느낌이라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 따라 그리실 때는 엄청 편리하게 부드럽게 잘 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슥슥슥슥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시다 보면, 여긴 조금 두꺼워졌는데? 하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여기는 좀 얇은데?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여러분이 수정을 하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요거를 따라 그린다고 해서, 정말 다 똑같이는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제가 한 거를 따라 그려도 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펜 굵기라든지, 다른 거를 사용하게 되면 또 다른 느낌의 작품이 그려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선을 잘, 이렇게, 살살살살. 자신의 선의 느낌을 잘 살려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그걸 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여러분이 아마 그냥 사각 타일을 그려보셨으면 젠다라가 이 원형이 얼마나 빨리 되는지 더 쉬운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사각 타일이나 어떤 사각 타일에 그리시는 것보다 젠다라는 훨씬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운 것도 느끼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만다라라고 하죠. 저희가 직접 만다라를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 젠다라를 그리는데요. 그때 그 만다라에서 오는 평안과 마음이 안정되고 통합되고 그런 것들을 이 젠다라를 그리면서도 잘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말소리가 점점 속삭이는 게 돼서 녹음이 잘 되는지 요만큼을 다 해놓고 확인을 하고 또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을 특히 동그라미를 그리실 때는 손에 힘을 더 빼고 살살살살 하시는 게 내가 원하는 선이 나올 기가 더
더 잘 됩니다. 힘을 빡, 꽉 잡고 하면 종이에서 펜이 잘 미끄러지지도 않기 때문에 좀 힘을 빼고 하시는 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소용돌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보시면 그 다음에는 여기를 그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확대를 해서 보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선도 먼저 이렇게 가서 돌아서 이렇게 나왔죠. 요거를 그려볼 건데 요거는 01로 바꿨습니다. 좀 얇게 해야 돼서 01로 바꿨어요. 자, 이거는 선 방향이 엄청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밑에 아랫부분을 그리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갔다가 이렇게 오게. 아이고, 여러분 조금 달라져도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는 아까 그렸던 라인에 맞춰서 쇼 그렸습니다. 그리고 또 옮겨서 여기도 또 같이 그려줄게요. 잠깐 멈추고 다시 선이 위에서는 밑으로 아래로 내려온 방향으로 하면 선이 더 잘 그려져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이고 자꾸 삐뚤어지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더 천천히 해야 되는데 마음이 좀 급한가 봐요. 천천히 슉슉. 제가 1월달 달력 그릴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선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선이 제일 잘 그려집니다. 반대로 하게 되면 선이 잘 안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선을 잘 그리기 위해서 달력도 종이도 돌리고 선도 멈추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다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도록 이렇게 선이 좀 삐뚤삐뚤하더라도 방향이 달라서 삐뚤거리는 것보다는 훨씬 난 것 같아요. 한 개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그렸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여기 부분이 보이죠? 자, 여기서 올라간 이파리 모양이, 나뭇잎 모양이 보여요. 그래서 이, 자, 이것도 아마 여기서 이렇게 그리는 게 편하겠죠. 여기서 라인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이파리 모양이 되고 중심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왼쪽 그리고 아이고 옆에 스프링 때문에 손이 마음대로 안 되네요. 여러분도 하다가 잘 안 되면 스프링 때문에 내 손이 마음대로 안, 내 마음대로 안 갔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젠탱글 그림을 그리시다 보면 여긴 조금 더 메꿔 예쁘게 메꿔주고 가끔 내 맘대로 안될 때가 있잖아요. 선들이 난 분명히 조금 더 곡선이 되어야 되고 여긴 조금 더 동글렸어야 되고 더 우아한 선이 나왔어야 되는데 자꾸 안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첫 번째로는 마음을 조금 더 가다듬고 정돈된 마음으로 하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하셔서 좀 더 천천히 천천히 하시는 게 훨씬 그림 그리실 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이 선도 내가 그린 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 그림 그렸을 때 그때는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선을 그렸구나 라고 기억이 되기도 하고 이때는 내가 마음을 더 차분해서 더 이렇게 차분한 선을 그렸구나 라고 추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에 있는 것들은 조금 더 큰 형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조금씩 더 꾸며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나니까 이제는 큰 게 어떤 게 있냐면 여기 라인, 하얀 라인 있죠. 여기서 뻗어나가서 다시 여기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 이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인을 같이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자, 여기서 동글동글 나왔어요. 라인에 맞춰서 동그랗게 나왔고 이제 여기 선에 맞춰서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여기 이렇게 되는데 제일 먼저 큰 라인을 먼저 잡아줬어요. 큰 라인 잡고 그다음에 작은 라인 잡고 안에다가 또 꾸며줬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약간 큰 꼬부리를 그리고 여기서 작은 꼬부리를 빙글빙글 그려줘서 이렇게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건 조금 더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있죠.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잡아서 해놓은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여기 이파리의 왼쪽을 먼저 저희가 해야 되겠죠. 여기 지금 오른쪽을 먼저 하는 바람에 자 이파리의 왼쪽 여기서 선이 이렇게 나가고 그리고 여기 큰 선이 나갔죠. 큰 선이 동글동글 뱅글뱅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여기 이파리를 따라서 나간 선에서 다시 뱅글뱅글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 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나가서 이거는 우리 저희 패턴 광화 요소들 중에 선을 추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오라이 느낌도 나면서 선을 추가를 하고 하면서 더 패턴을 꾸며주는 거죠. 오, 얘네들은 좀 많이 바짝 만났네요. 제가 지금 선이 좀 많이 삐뚤빼뚤하죠. 똑바로 안 그려지는데 제가 사실은 곡선보다 직선을 더잘 그립니다. 처음에 젠탱글 배울 때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선생님은 직선을 더 잘 그리시는군요. 그랬어요, 그때도.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촬영을 하면서 하게 되면 제가 또 많이 떨리겠죠. 떨리기도 하고. 근데 또 설명을 하면서도 또 하게 되니까 평소에랑 조건이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제 손 위에 지금 제 눈과 제손 사이에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여기로 봤다 저기로 봤다 하면서 하고는 있는데 좀 잘 안 되네요. 그리고 평소보다 지금 속도가 엄청 빨라요. 저는 정말 천천히 그리는 스타일이라 천천히 그려야 그래도 웬만큼 이렇게 나와서 선이 아주아주 아주 천천히 하는데 지금 한 3배로 빨리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원래 그렸던 작품보다 좀 많이 막 선이 삐뚤빼뚤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린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실 때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게 천천히 그리세요. 그리고 하다가 좀 내 마음에 안 들게 됐어.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요번에 내가 선 하나, 이 선을 그리는 게 아주 아주 좋다. 선 하나면 충분하다. 오늘 내가 이런 시도를 했고 이렇게 이뤄내었고 하는 이 과정 자체도 너무너무 좋다. 행복하다. 그렇게 느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는 이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따라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각도라든지 크기라든지 조금씩 다 다르죠. 젠다라 그리시는 작가님들이 어떤 분들은 연필로 완벽하게 스케치를 한 다음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처럼 그냥 디자인을 그냥 하면서 그냥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스타일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정해진 건 없어요. 내가 편하게 느끼는 방법으로 하시는 거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또 소용돌이를 양쪽으로 바라보는 소용돌이를 이렇게 그려놨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는 색칠을 하면서 색칠을 하면서 여기 부분을 이렇게 꼬부렸어요. 자연스럽게. 이건 이따가
브러쉬펜으로 빨리 색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하면서 여기는 약간 꽃잎 모양으로 해놓고 그려주고 나머지는 메꿔주었습니다. 패턴 강화 요소 중에 메꾸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린 패턴이 더 잘 보이게 더 잘 보게 하는 효과를 줍니다. 이렇게 여기도 하나 내려오고 여기서 동글 이렇게 여기서 하트를 하트처럼 꼬부리를 그려줍니다. 저기 동글 하나 있다가 브러쉬펜으로 해줄게요. 자, 여기도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설명 없이 빨리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 좀 메꾸는 부분을 빨리 하려고 이렇게 브러쉬 펜을 쓰거든요. 있으신 분들은, 브러쉬 펜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브러쉬 펜을 이용해서 빠르게 메꾸는 부분들을 해주시면, 메꿔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메꿨고요. 그 다음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가운데에서 바깥으로 한번 형태를 다 잡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안에서부터 또 형태를 또 잡아가는 걸 할게요.
여기서는 제가 처음에 이렇게 하면서 여기도 이렇게 동그라미를 더 소용돌이를 선을 추가를 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선을 하나 이렇게 선을 추가를 해주고 안에서 마무리를 해주고 다시 이렇게 선을 이렇게 추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요 남은 부분들은 꽃잎 모양을 이렇게 좀이 방향, 원래 가는 방향, 돌아가는 방향을 살려서 했습니다. 요 처음에 했던 이 꼬부리 방향을 살려서 해주시는 게더 좋겠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메꿔주시고요. 또 이따가 브러쉬로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여기를 라인을 살려서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펜을 종이에서 딱 떼는 순간 펜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항상 떼면 돌리고 보면서 그런 것을 하는 게 펜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펜도 마모가 되기 때문에 끝부분이 한쪽 부분으로만 계속하게 되면 그쪽 부분을 휘게 된다든지 그렇거든요. 그래서 펜을 딱 종이에서 떼면 돌리고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부분에 또 그림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선들을 그리시면서 그 앞에 그렸던 선들이 조금 매끄럽지 않아 보인다 하실 때는 그 다음 부분에 선을 그리시면서 조금씩 더 손을 보셔도 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려지는 선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하나씩 또 이렇게 조금 살살살 손을 좀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린 지좀한 시간이 좀된것 같아요. 그래서 손가락이 이제 조금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아마 1시간 정도 하게 되면 손이, 손가락이 좀 아프실 거예요. 목도 아프고. 그럴 때는 잠깐 좀 씻었다가, 손도 좀 쉬게 해주고, 목도 쉬게 해주고, 내 눈도 좀 쉬게 해주셨다가 하는 것이 그 다음 순서를 할때더잘될것 같아요.
이렇게 좁은 데를 할 때는 선을 이렇게 그으시려고 하면은 다 튀어나가게 되거든요. 톡톡톡톡톡 톡톡톡톡 가서 하시는 게 훨씬 잘 됩니다. 자, 이번에는 처음에 가운데서 시작을 하면서 여기까지 완성이 되었고, 이제 여기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먼저 이렇게 마무리를 줘준 다음에, 여기서 선들이 하나씩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들이 바깥으로 제일 중심에서 나간다고 생각을 해서 선들이 계속 그려줬거든요. 그리고 이쪽 부분들은 연결된 것처럼 선들을 계속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시작하는, 끝나는 부분이 아주 자연스럽게 진해지도록 이렇게 했고요. 이쪽 부분은 또 꽃잎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해볼게요. 요 끝부분에서 선이 나와서 이렇게 여기 끝나는 부분이랑 만나게끔 똑같은데 또 가네요. 다른 곳으로 갑시다. 하고 나머지 부분은 끝나는 부분이랑 만나도록 자연스러운 선들을 그려주고요. 나머지 부분은 꽃잎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여기는 다시 이렇게 톡톡톡톡 메꿔줬죠. 톡톡톡톡. 좁은 면을 메꿔줄 때는 톡톡톡톡. 이쪽 부분을 보면, 우선 여기 다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슝 돌아가게끔, 슝 돌아가게끔 해주세요. 슝 아주 자연스럽게. 마지막 끝나는 부분은 아주 자연스럽게 어두워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선 추가를 해주고 다시 꽃잎 모양으로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채워주었습니다. 여기 부분도 제가 빨리 돌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는 어떤 부분을 해봐야 되냐면은, 자, 여기 부분입니다. 이파리 부분인데, 제가 이쪽은 오른쪽은 연필로 명암을 주었고요. 왼쪽은 펜으로 이렇게 명암처럼 선들을 추가를 했는데요. 확대를 해서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이쪽 이 부분을 보시면 아주 요 끝부분만 선을 이렇게 선이 많이 가게끔 해서 선들이 쌓이게 했어요. 힘을 빼면 마지막 부분에 선들을 소리를 들어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힘 빼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요거를 선들을 계속 추가하면서 했어요. 그냥 한 번에 한게 아니라 여기서도 보시면 제가 손에 힘 주고 빼는 게 보이시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 01펜으로 하고 있어요, 아까부터. 좀 얇은 펜으로.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이 잘 그려지기 때문에 지금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그리고 있고요. 지금 윗부분은 다시 종이를 돌려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선으로. 엄청 힘을 많이 줘서 꽉 눌러서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소리보다는 그렇게 꽉 누르지 않았어요. 살살. 근데 좀 빨리 하다 보니까 소리가 좀 들리시죠? 제가 이런 선을 좀 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번에는 음악을 뒤에 배경음악을 넣지 않고 영상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힘을 빼야 선이 얇아져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만원 부분을 그렸고요. 여기 부분 메꾸는 거랑 여기 동글동글 티플돌로 채우는 게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부분들에 이렇게 티프를 채워줄 건데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는 것보다 이렇게 티프를 조그만한 예쁜 구슬 모양 티프들을 채워넣게 되면 꽉찬 느낌이라 조금 더 예쁜 젠다라가 되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팁으로 조금씩 채워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해보시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는구나를 알수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 막 팁이 이렇게 커집니다. 티플들을 조금씩 티플들로 채워서 이 부분을 더 장식을 해주겠습니다. 티플들을 그리고 나서 특히 이렇게 메꾸실 때 톡톡톡톡 해주셔야 돼요. 톡톡 안 하면 티플이 아니라 막 네모 세모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한개한개 채워주세요. 저는 얼른 후딱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펜으로 할수 있는 부분들을 다 이제 같이 따라 그려 보았고요. 이제 저랑 같이 명암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 명암을 넣었냐면요. 여기 돌아가는 부분이랑 여기 폭 들어오는 부분 그리고 여기 나뭇잎의 위쪽 아래쪽에도 명암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 명암 넣는 것도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는 이쪽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도 이렇게 라인 쪽을 따라서 명암을 넣어주시고, 면봉으로, 아니, 찰필로 살살 펴줬어요. 이렇게, 명암을 주었습니다. 이쪽도, 연필로 살살, 찰필로 살살 펴줬어요. 명암이 들어가게 되면 이 라인이 확 눈에 잘 띄죠? 고 어둡게 하면서 그쪽 부분이 잘 보이게끔 라인이 잘 보이게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또 방향을 많이 돌리죠. 왜냐하면 연필이나 찰필 할 때도 이렇게 살살 돌려서 하셔야 돼요.
거리는 소리 되게 좋죠. 여기 부분 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부분도 했습니다. 여기로 쏙 들어오게끔. 부분은. 쏙 들어오게끔. 명암을 주었습니다. 바깥으로 피도 여기까지 명암을 줬고요. 이번에는 이제 나뭇잎에서 위쪽 아래쪽 명암을 주었죠. 이렇게 해놓고 살살 싹싹 펴주세요. 윗부분을 조금 아랫부분을 좀 많이 자, 요렇게 명암을 주었고요. 제가 어디다가도 명암을 주었냐면은 여기 제일 윗부분에 동그라미 안에 있죠. 여기 안에다가도 명암을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찰피를 많이 문질러서 요렇게 찰피에 이게 보시면 많이 묻어 있어요. 묻은 걸로 여기 안에 부분만 살살 해줘도 충분히 명암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 명암 넣으실 때도 이렇게 살살살 돌리면서 돌리면은 명암을 또 넣어주면 더 좋습니다. 그 명암이 또 어디에 부분 있냐면요. 여기 부분 있죠. 여기도 또 명암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 여기, 여기. 그래서 이 라인들이 더 들어가 보이게끔. 다 이렇게 명암을 넣어주었습니다. 명암을 넣는 거랑 안 넣는 거랑은 엄청 달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차분히 명암을 다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암 넣으실 때는 명암이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은 안 들어가게끔 해주셔야 돼요. 근데 막 빨리 하다 보면 명암이 막 명암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에 막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한 군데 한 군데 잘 보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 명암을 넣고 나면 조금 빈 반짝반짝거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돌려서 위로 이렇게 해서 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보시면은 이제 오늘 2월달 달력 그림을 같이 그려보았습니다. 저는 01펜이랑 그리고 젠틴클에서 나온 초크 연필 그리고 조그마한 찰피를 많이 이용해서 했고요. 다 그리시고 나면 여러분의 서명을 또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나의 작품이란 것을 표시를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돌려보면 또 지난번에 원래 작품이랑 요 작품이랑 요번 게 훨씬 막 되게 선명해 보이죠? 크기도 크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이렇게 힐링 드로잉 카렌다의 2월달 달력 그림을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2월 1일이라서 설날이거든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또 3월 달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